먹을 통해 우리 한국화와 자연의 멋을 전하는 김기술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곡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산수에 자연의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우리 풍경을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온 김기술 작가의 작품입니다. 곡성군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한국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술 작가의 먹의 향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의 풍경과 생활 모습을 정감 있게 담은 제주도, 지리산 뱀사골 등 작가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직접 스케치한 만큼 정취가 물씬 배어 있습니다. 곡성 도서관에 평생 학습 교육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 가서 붓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수묵담채와 한국화 선생이 와가지고 그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아, 우리 한국화는 먹과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먹이 향기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 주제를 삼았습니다. 먹의 느낌 하나로 간결하지만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따뜻한 색감을 더해 친근한 고향산의 풍경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는 뭐 다른 생각은 일체 하지도 않고 작품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그 혼이 그 들어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과거에 지나온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고 그림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붓을 잡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자연의 감정을 먹과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작가는 관람객들과 함께 그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연이 화폭 속으로 들어와 진한 먹의 향기로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